경주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신의 열매는 아직까지는 4마신차 우승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럭키 상우, 임기원 기수, 이제 2번 마이티 후가 등장했습니다. 다비드 기수 2번 마이티 후를 침착하게 몰아내면서 안쪽에 6번 신의 열매를 제치기 시작합니다. 채찍 한번 쓰지 않고 2번 마이티 후가 손쉽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마이티 후 다비드 기수 이번 주 7승을 쓸어담습니다. 안쪽에서는 6번 신의 열매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3번 싱그라운 타임과 10번 정모네 있습니다. 단독 선두 2번 마이티 후, 그 뒤에 3번 10번. 경주리 10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한쪽 3번 동방전설, 바깥쪽 4번 성공스타. 소요경마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입니다. 2번마 용천호우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불안하죠. 자, 8번마 창마템프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9번 자래전사의 대단가리 쌍복식 8대가리에 1번, 3번, 9번, 9번, 자래전사의 계단까지 쌍복식 8대가리에 1번, 3번, 9번. 9번 다래전사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9번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는 8번 청마침프가 2위까지, 그러나 바깥쪽으로 2번 용천호, 5번 성남파도, 안쪽으로는 10번 비천도, 1번 당대천도 따라붙습니다. 한복판 6번 미래강제가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 다래전사, 8번 2위까지, 6번이 3위로 8번 9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서울의 10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4번 그레이스 퀸과 안쪽에는 3번 스톤걸. 과천 10경주입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요. 씹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최저배당으로 가는 놈이 안쪽에 4번 그레이스 퀸입니다. 자, 선행 가서 버티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꺾고 갑니다. 자, 주력으로 한방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자, 송재천 유아지승이라. 자, 요거 시안갔다 두 번째 경기죠. 5번마 소인강자의 한방 메인 한방입니다. 그럼 혹시 9번 5번 9번 5번 다비드 기수가 성큼성큼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9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엑셀을 밟은 것처럼 속도가 올라가는 9번 케인 원더풀과 다비드 기수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초인강자까지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5번 9번 두 마리 앞서면서 서울의 마지막 경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9번 5번 2번